자, 올림포스 2 15강 프랙티스 2번 약에 관한 이야기네. 자, 봅시다. 한 의사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자, 뭐라고 말하니? 명사절이지? 치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자, 이 치료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자, 명령문. Be aware. 인식해라. 또는 알아라. 뭘? There may be harmful side effects. 아주 해로운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 왜? 어떤 부작용인데? 관계사지?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야. 100% 이제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라 이 얘기지. 그러면서 safe of means. safe라는 말은 종종 의미합니다. 뭐를? There are no known harms. 현재 알려진 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네. 그지? There are no known harms. 자, 이런 부분 문장 넣기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and don't assume, 가정하지 마. 뭐라고? Because 뭔가가 is said to be natural, 자연적이라고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risk free, 위험에서 자유롭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 아까 위하고 좀 같은 맥락이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자연적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자연적이라는 것과 harmless, 해가 없다라는 것은 같다 안 같다? Are not same. Are not the same. 같지 않다. 자, 이게 하고 싶은 거지. 자연적인 게 모두 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거 이해가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 몇몇 자연적인 의약품은 can have dangerous side effect, 아주 위험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요거 관계사절 압축된 거야. Which range 이렇게. 근데 이 부작용은 range 범위에 이릅니다. 이 범위에 이른다, 이게 자동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압축이 되면 ing로 이렇게 압축시킨다. 자, 뭐야? 범위에 이르는 어디로부터? 두통으로부터 어떤 간 손상에까지 범위에 이르는 그런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As for any treatment, 어떠한 치료에 관해서든 그들의 해는 might not be immediately obvious. 자,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indeed가 들어가야지. 진실로, 진짜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풀어 써줄 거야. They may emerge. 그들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뭐? 단지 수년간의 사용 이후에. 바로 나왔지. 구체적이지. 그리고 또는 after large high quality studies. 아주 크고 대규모의 아주 높은 질의 연구가 have been done. 행해진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지. As with any other treatment, 어떤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as with는 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any other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게 되지. 자,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용은 should be handled, 다루어져야 된다. 뭐 어떻게? With care,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단지 자연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위험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우리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겠다. 자.